something. Ha,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린쟁입니다. 상작가. 아, 전 영상 봤죠? 영웅 갤러리 보는 영상. 그 영상 다음에 이제 상작가 해야죠. 1주년 기념인데 아까 스킨도 봤잖아요. 아, 기가 막히게 뽑힌 거. 이번 상작 확률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일반 상작보다 보통 2배 확률이었나? 전설이 몇 퍼센트 확률? 14%였나? 보통 그랬었는데 제 운을 믿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끄고도 할 수 있나? 아, 끄고는 못 여네요. 아, 이거 UI 꺼버리고 열고 싶었는데. 아, 일단은 깔끔하게 힐 핸드 파인 첫 번째. 아, 괜찮아요. 그 기본이잖아. 원래 깔아주고 시작하는 거지. 영웅 날 때 제일 이제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영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마크가 안 달려 있는 건 볼 필요가 없어. 마크 달려 있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마크 달려 있는 게 이번 한정판이에요. 오, 춤. 캬, 나와 버렸다. 좋았어. 일단 제니아타 전설. 와, 디바 그리 정크랩. 와, 이거 샀는데 아까 괜찮습니다. 나온 게 어딥니까? 바로 10개도 안 깠는데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볼 거는 영웅하고 전설만 딱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스프레이라든지 대사 같은 거는 이제 하다 보면 와, 영웅 세계 전설 하나. 아, 일단 하나 나왔는데 윈선 거 하나 나왔죠? 그래도 와, 영웅 세계 전설 하나. 이거 전설 막 4개 막 이렇게 딱 나오면 진짜 그 레전드인데. 근데 전설 3개가 나오나? 3개까지는 본 거 같은데. 뻥. 전설. 와, 또 전설. 아, 돈. 오, 라인하르트 춤. 좋았어. 돈 나왔으면 돈으로 사면 되죠. 또 전설. 와, 괜찮아요. 전설에서 돈 받았으면 됐지. 전설이 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 그 이 상작가는 이펙트 자체가 빵 터질 때, 이게 황금 색깔이라서 터질 때 전설 같아요. 어, 진짜 전설. 전설 몇 개 나왔어 지금까지? 와, 확률 진짜 미쳤다. 전설 지금 한 4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황금색이라서 상자 깔 때 무조건 그 전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터질 때 보세요. 터질 때 그 색깔이 황금색이라서 전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앞에 잘 나왔으니까. 아, 제발. 어, 숨브라. 오케이, 좋았어. 숨브라. 아, 어, 도전설 제발. 아, 아, 아깝다. 한 번 더. 아, 나오네. 발이 전설 연속으로 발이 떠버려야 되는데. 필요 없어. 파란색 조리가 필요 없는 파란색 조리가. 아, 안 나온다. 아, 힐님 파이 그만 줘. 나중에 줘도 되잖아. 제발. 아, 힐님 파이.
어, 저설! 저설! 아! 아, 심지어 중복이야. 괜찮아, 괜찮아. 한 번, 아, 영웅? 제발. 아. 아깝네. 영웅, 이거, 그거 떴으면. 아, 전설! 또 나왔어요! 아나 나왔다, 아나. 근데 이미 보유한 거. 아까 떴었나? 아나 게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번 더. 뻥! 아. 제발. 전설! 와! 한조! 와우! 한조! 좋았어. 전설 지금, 와, 몇 개 떴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난다. 너무 많이 떴어. 확률 진짜 높은데요? 확률이 14%라고 치면 몇 개 떠야 돼? 51개니까. 나 머리 이렇게 산이 안 된다. 7개? 안 뜨네. 어, 7개 떠야 정상이거든요. 51개 까니까 7.14개인데 대충 그냥 깎으면 7개 떠야 정상인데 지금 7개가 넘지 않았나? 어? 오! 오! 두 개 동시에 나왔어. 와우! 오, 와우! 동시에 나왔어. 영웅 두 개. 저게 1,500원의 가치 아닙니까? 어! 또 전설! 와우! 바스티온! 바로 껴야지. 진짜 미쳤다, 미쳤어. 두 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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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닷! 아! 개빡. 일단 지금 뜬 게 뭐죠? 디바. 그럼 전설 스킨 하나? 겐지 안 떴고. 겐지 얻어야 되고. 라인하르트 없었죠. 로드워크 없었고 루슈 하나. 어... 또 뭐 떴지? 메이. 메이 안 떴고 바스티언 둘. 어, 이것도 안 떴었고 떴었나? 둘. 어, 뭐지? 나 전설 스킨 두 개보다 더 받은 것 같은데? 세 개. 어, 신규 스킨에서는 세 개 뽑은 건가요? 그런 건가 보네. 근데 영웅 춤을 좀 많이 뽑아서 한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아, 근데 이게 춤이 모든 영웅이 다 있다 보니까 이거 다 하려면 몇 개야? 22개? 한 줄에 11명 있잖아요. 11명이 곱하기 2니까 22개. 와, 이거 빡세게 해야겠네. 일단 나중에 빡세게 하기로 하고. 이거 아케이드 새로 생긴 거는 여기 하나, 이거 하나, 둘, 셋, 그리고 삼승, 삼승, 삼승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공짜로 받을 수 있잖아요. 어, 공짜는 아니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승자 제외 전멸 중. 이거 뭐야? 이게 새로 생긴 건가 보네요. 오, 승자 제외 선멸전. 희한한 선멸전이네. 뭐지? 3명으로 구성된 팀과 상대 팀과 연속으로 전투를 펼칩니다. 승리한 영웅은 다음 라운드에서 제외됩니다. 아, 아, 승리한 영웅 가지고는 못하는 거네. 못하는 영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뭐 배틀그라운드 영상일 수도 있고 뭐지 영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빠빠이.